조작감이 남다르네. 하면 저는 이렇게 좀 빨리 되는 게 좋아요. 그 게임은 너무 느리게 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1인칭 전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투하다가 내가 딸을 딱 보고 이렇게 1인칭으로 이러면 이런 갓 게임 요소가 없다니 달리온 실망이야. 300대 300이라 여유롭게 싸워야 됩니다. 잠깐만. 1인칭으로만 보면은 머리 아픈데 3인칭 1인칭 왔다갔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비기 비기 아직 이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좀 아 이거 조금 물린다 이러면 이렇게 가면은 느낌 확 달라져.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가서 치는 이 흔들림 이런 게 이렇게 하면 그냥 나무 통합해서 호쾌하게 막 베다가 손맛을 즐기다가 아 좀 물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딱 머리를 절단내는 이 즐거움. 이거 보면은 버그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베데스다는 갓게임을 잘 만드네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찔러줍니다 머리를. 요렇게 너도 이리와 이리와. 좋다 살레온. 이미 제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한 거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레온만 망쳐주면은 저희 드샤르의 적수는 없죠. 솔직히 레이븐스턴 살레온 2대1로 덤벼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사수 아까 3400인 거 보고 확신했어요. 제가 포르만 많이 데리고 있으면은 복구가 안됩니다. 나까지 포함하면은 내가 한 500인분 한다고 치면은 내 병사들이 500 정도 치면은 3,900, 4,000 그 정도면은 적수가 없죠 이 대륙 내에서. 어디를 쳐들어가든 자동문으로 쳐부수고 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수성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병사들 여기까지 28,000 경험치. 아 200 조금 그런데 습기사 용병 이번에 배너로도 나온다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이게 이래저래 있었어요.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나온네 만에 거기에 대해서 전쟁이 났는데 댓글끼리 사실 그런 거를 예측한다고 해서 모르죠. 저희가 뭐 게임 그런 전문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어떤 전문 지식이 있던 속사정을 알고 있던 엿장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아 그냥 낼까 하면 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그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뭐 전략적으로 언제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게임들이 워낙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저 이번에 그 모르도스 미드러스도 섀도우 워 나온다고 그러죠? 경쟁도 뭐 있을 것 같고 마블이 팬층이 굉장히 많지만 되게 좀 그 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유튜브 트위치에 방송 업데이트 설정을 할 때 아 그만 쳐봤죠. 왜 이렇게 쳐봤는 거야 갑자기. 여기 시청자 수가 전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오벤드가 많이 적습니다. 다른 게임 미드러스나 스카이림이 훨씬 적기 때문에 스카이림은 검사벽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좀 내가 만약에 배너로드를 만든 사람이라면은 피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더 재밌는 게임이 나올 수 있겠는데 솔직히
괴물 게임들이랑은 붙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배드몬을 내는 입장이라면 매년 재밌는 게임들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그래픽 같은 거는 그래픽 멋진 건 봤는데 그래픽보다 저는 최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배틀 사이즈 막 1000, 2000 했는데 방송에서 프레임 드랍 하나도 없고 막 모드처럼 진짜 화려한 옷 입고 반지의장처럼 투구 다 하고 풀셋에 대규모 전쟁을 하는데도 프레임 드랍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학살 당한다. 최적화를 이제 최고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픽은 저는 그렇게 요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그래픽 고급 그래픽 좋아하는 저는 눈이 저렴해서 굳이 고급 그래픽 그런 거 없어요. 스카이림도 바닐라 그래픽이죠. 리마스터도 안 좋고 그래픽 보시면은 제 방송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있을 때는 전부 다 마블이에요. 마블이 외국에서 인기 엄청 많나봐요. 저번에 대회도 있던데 진짜 인기 많나봐요. 이번 기회에 포탈이랑 하프라이프도 사버릴까? 제가 게임을 사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스카이림 모드도 이게 적용을 해야 되고 워밴드도 끝물이라서 새로운 모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여름 세일을 일주일만 더 해주면은 여기 이것저것 추가해서 컨텐츠를 늘려볼 텐데 따서 바이오쇼크랑 디스 아너드요? 안 그래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있죠. 한글 패치 돼 있고 스팀 한글 돼 있고 그래픽도 좋고 그래서 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용량이 좀 세더라고요. 물론 미드러스가 훨씬 센데 한 두 배 센데 미드러스랑 같이 돌리려면은 조금 무기가 있어서 이 바이오쇼크 제가 1, 2를 보기만 보고 안 해봐서 밀어뒀습니다. 시리즈가 있으면은 처음 사는 걸 되도록이면 선호하기 때문에 아웃라스트를 할 타이밍을 만들어야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워낙 평가가 좋아서 제가 공포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재밌다고 극찬을 한 암네시아보다 평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평가가 좋은 건 물론이고 훨씬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픽을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많이 됐겠죠. 기대가 많이 된 게임일 거라 예를 들어서 많이 됩니다. 근데 왜 필드전에서 이렇게 죽는 거야? 너 그런 애들 아니잖아. 그래 이기란 말이야. 같은 조건이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디스아너드가 그거죠? 그 다크메시아 만든 회사 암살게임 그거는 초고수 플레이 한번 봤어요. 너무 유명한 조회수 높은 영상이 하나 있길래 한글화 안 돼 있으면은 게임 할 맛이 전혀 안 나요. 저는 공짜로 게임을 준다고 해도 한글화 안 돼 있으면 안 합니다. 저도 한글화 안 돼 있으면 안 해요. 스팀에서 이벤트로 공짜로 받은 게임 몇 개 있는데 한글화 안 돼 있는 건 손 아예 놓고 있습니다. 디스아너드 같은 전 암살 게임은 좀 그런 게 탈리오는 검을 잘 쓰니까 화려하게 호쾌하게 싸우니까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살 좋아해서 바이오쇼크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빅파더? 빅파더로 주인공이 빅파더인 것도 있던데 2였나?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네.
입담으로 넌 포로일 뿐이다. 이교도 아, 나 많이 죽었구나. 아, 데려가야겠네. 사교도가 되게 많네. 살려오네. 저주받았나? 뭐 뒷거래가 있었나 본데? 많이 피를 흘렸네요. 아, 이게 야누스 먹을 빚인데. 아, 아깝다. 293면에서 아, 2에요? 노틸러스. 노틸러스. 저는 히오스랑 롤을 진짜 한 15판인가 는 해봤어요. 나왔을 때, 딱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게임이던데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리마스터가 됐어요? 어차피 전 세일할 때 살 거기 때문에. 진짜 신작 게임인데 뭐 엘더스크롤 6 그 정도가 아니죠? 진짜 엘더스크롤 6 나와도 이거 프레임 드랍 생기면 안 살 겁니다. 진짜로 진짜 안 살 거예요. 엘더스크롤 6가 엄청난 그래픽이 나온다. 근데 방송했는데 프레임 드랍이 막 엄청나서 방송으로 송출이 안 된다. 저 안 살 겁니다. 진짜로. 진짜 안 살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럼 안 사고 땡기고 있다가 세일하면은 네 사서 쟁여만 두겠죠. 토바 가야지. 오랜만에 여유가 있네. 공격을 들어오는 국가가 없으니까. 버그 패치보다 유료다. 그러고 보니까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모드가 유료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글 패치도 모드잖아요. 지금 정식 한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글 패치 돈 따로 내고 하겠네요 이제. 아 뭐 잘 만들었으니까 그건 불만이 없는데 그 돈을 유저가 만든 한글 패치의 수입을 베데스다가 챙긴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근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조금 보기 그렇네요. 아, 스팀에서 하려고 한 거예요? 야, 진짜 갓게밍이 한가 보다. 스팀에서 그 게임 하나에다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거 보면은 진짜 많이 돈이 되긴 하나 보다. 돈이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 실제로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굉장한데, 뚝심 있네, 스팀. 모두 유료한 건. 26, 15. 어우, 적절해. 학교도 좋다. 오래갈성 수요. 어, 오래갈성 먹었고요. 야노스를 치기 전에 마라스부터 치기. 맞다. 레이븐스턴 뒤졌다. 간다. 레이븐스턴 죽었다! 레이븐스턴. 어, 이거 뭐지? 반전 시험 이 받은 사람도 많고 이미 나온 게임에서 앞으로 나올 모드를 유료. 아, 앞으로 나올 모드 좀 선택을 해서 무료 모드를 낼지 유료 모드를 낼지 그런 걸 정하게 하나 보네요. 저야 뭐 모드를 만들 줄도 모르고. 유료로 모드가 나와도 진짜 DLC급으로 재밌으면은 당근 빠따로 사야죠. 호환성 좋고. 그러면은 뭐 게임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어지간한 게임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 비질런트 정도의 모드가 나온다. 아, 그러면 진짜 뭐 부티받은 게임이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근데 비질런트는 유료화 절대 안 되겠네요. 다크소울 패러디가 너무 많아서 프롬에 고소당하겠네. 그거는 하면은
어우, 꿀이 싸네. 포도, 곡물 채워줍니다. 아, 다 가져가죠. 긴 전쟁이 될것 같으니까. 저는 디아블로 2에서 3로 나올 때 생각했던 게 3가 3D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지금은 스카이림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3D 게임이 너무 눈에 안 익는 거예요. 너무 막 난시고 그래서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조금만 해도. 그래서 차라리 3D 게임 나오지 말고 2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리메이크는 좀 그렇고. 아,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리메이크 한다 그러는데 이미 3D를 어느 정도 개척을 한 뒤에 나온 얘기니까요. 아, 이거 평가가 많네, 얘도. 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엘더스크롤 6 내지 말고 그냥 스카이림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 아, 리마스터 했지? 아, 했지. 아, 버그 많다 그래서 내가 안 했지? 아, 맞다, 했구나. 아, 리마스터 사놓고 까먹었네요. 한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네. 저희가 팀으로 하니까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저 아울라스트 산 다음에 DLC 산 다음에 설치 안 했다고 떠서 어떻게 DLC 따로 설치하는지 몰라서 아울라스트 지우고 다시 깔았거든요. 이건 컴퓨터 만지는 건 적지 못하겠어요. 모드 까는 거에 뭐 어떻게든 그냥 가서 깔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설정 만지고 그런 거는 어려워. 아, 그리고 유튜브에 마블이 끝나고 펜두로가 끝나고 PW 모드 해달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PW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실제로 하려고. 네. 저번에 그분이 펜두로 들어가기 전에 본편 할때 출연해주셨죠. 찾아봤는데 어떤 모드냐면은 싱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멀티인데 멀티를 싱글처럼 하는 거죠. 그런 모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모드를 한국 서버를 연다는 개념 이해는 잘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열리고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제가 함부로 접근하기가 좀 그렇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노가다 요소가 강합니다. 플레이타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보는 사람도 없어요. 마블은 이런 여러 명이 전투를 한다는 이런 화려한 요소가 나오니까 그나마 눈길이 가서 보는 거지 혼자서 돌아다니고 노가다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봅니다. 너무 PW를 방송해서 시청률 잘 나온다 그런 거는 모레도 잘 나오는 분들이고 너무 좀안 돼요. PW는 방송에서 할 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 해본단다. 해볼라니까? 사실, 재밌어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래가지고 돈번 다음에 병사 모으고 영주되고 그런다는데? 현실에서도 일하고 방송하는데, 게임에서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게임에서는 즐거움을 느껴야지,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게임에서 일하고 밤에 일 나가면은 멘탈 나가요. 좋아. 아니 뭐 이렇게 많으세요? 1300이었나? 이거 잘 진입해서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교환만 해주고 뺄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워도 됩니다. 필요한 만큼 죽였다고 봐요. 아예 묻어버릴 생각이면은 계속 서서 베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벨수 있는 양이 아니죠. 1300은 적당선에서 끊어주고 제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병사를 이끌고 살아가는 게 병사 기절해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돼도 끌고 가려면은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망갈 때 싸울 수 있는 병사가 많은 편이 좋죠.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 내가 죽더라도 가드가 뚫려있는 녀석들부터 어그로가 다른 녀석들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워밴드 딱 처음 할 때 1화부터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씩 요령이 잡히네요. 역시 이런 게임들 좋아요. 하면 할수록 재미가 들어요. 점점 판타지 막 스토리 있고 액션